예로부터 강원도는 기묘한 산세와 풍부한 강나천, 바다를 끼고 있는 곳으로 해서 산과 바다, 골방의 진미를 다 맛볼 수 있는 특산 음식들의 종류와 가질 수가 많다고 합니다. 금강과 거송지방에 가면 누구라 없이 맛보게 되는 금강자죽이며, 볼지대에 가면 특산이라 내놓는 감자송편, 감독, 해안가에서 맛보게 되는 해산물 전골, 전복구이, 갈미냉채. 음식 맛 또한 순박하면서도 마음 식어온 이 지방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 관습이 그대로 비껴서인지 자연적이면서도 생신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원산시에서도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요리들이 도안의 인민들은 물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곳 사람들이 자랑하며 내놓는 특산 음식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원산 조개밥입니다. 맵다 하면서도 대합적의 맛이 한데 어울린 것으로 하여 맛이 참 좋다고 맛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다시 찾아와서도 꼭꼭 다시 찾을 때면 우리는 이곳이 바로 우리도의 새로 태어난 특산 음식입니다 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식당들마다 특색 있는 명요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산 조개밥을 맛있게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요리사들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 몇 년간 급양 부문에서는 원산 조개밥을 맛있게 만들어 봉사하기 위한 남모르는 경쟁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에는 조개와 관련한 특산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나먼 액방문의 길에 오르신 격려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우리 도의 책임 일꾼에게 조개와 관련한 특산 음식이 있는가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조개와 관련한 특산 음식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격려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언제인가 동해 대합으로 만든 조개밥이 참 별맛이었다고, 동해의 대합으로 만든 요리의 이름을 원산 조개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고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도에는 강원도 지방 특산 음식인 원산 조개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새로운 요리 방법도 친히 가르쳐주시고 몸소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지방 특산 음식을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이셨습니다. 하기에 여기 강원도 사람들은 원산 조개밥을 자기 지방의 자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대접하는 특산 음식으로 여기면서 그 맛을 더욱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원산 조개밥 품평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안의 그 많은 식당들이 그 원산 조개밥의 그 고유한 특성을 그 살리기 위해서 그 보유수 사업도 진행하고 또 매주 진행하는 그 요리기술 보급 시간을 통해서 경험 교환도 진행하고 또 도안의 우수한 요리사들이 그 만드는 조개밥을 넣고 그 자기 조개밥이 그 고향 특성을 살리는가 이런 그 경험 토론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도에서는 이런 교류마당, 보급마당을 통해서 어느 식당에서 만든 조개밥의 맛이 좋은가, 부족점은 무엇인가를 평가도 하고 경험도 교환하면서 그 맛을 더 살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원산 조개밥은 대합조개로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 주원료인 대합조개에는 단백질과 기름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량가가 높은 대합조개에 여러가지 향신료들과 고추의 맵싸한 맛이 한데 어울려 감칠맛을 내는 원산 조개밥은 가공 방법이 간단하고 맛 또한 좋아서 누구나 즐겨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백사장 식당. 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도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함께 오김없이 찾곤 하는 것이 바로 원산 적외밥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원산에서는 동해바다의 훈한 적외로 적외밥을 즐겨 해먹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한 적외밥이 강원도의 특산 음식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우리가 우리 강원도의 특산 음식이 적외밥이라는 것을 떳떳이 말하게 됩니다. 정말 원산 적외밥을 맛보면서 좋아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강원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요리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뜨겁고도 다시만 그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원산 적외밥이 강원도 특산 음식으로 된 지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산시 어디서나 듣고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원산 적외밥이었습니다. 지방 특산 음식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해당 지방의 풍속과 그 지방의 육사가 담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도 그곳을 찾아주고 발전시켜주는 따뜻한 손길이 없다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잊혀지게 됩니다. 지방 특산 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바닷가 지방에서는 수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고 산간 지방에서는 고사리나 발군쟁이 같은 산나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바닷가 지방에서도 김이 많이 나는 곳에서는 김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고 멸치나 건댕이가 나는 곳에서는 그것으로 족가를 담그면 좋을 것이라고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식당에 와서 맛보는 것. 원산에 왔던 동무들이 원산 적외밥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원산에 와서 원산 적외밥 맛을. 이제는 이렇게 원산 적외밥이 강원도를 벗어나 온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원산에 가서 적외밥을 맛보았는데 정말 그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길에서 가족들에게도 매번 해주곤 하는데 다 좋아합니다. 제 비법대로 해보느라고 하는데 뭐 어떤 땐 질적거릴 때도 있고 밥이 다음번엔 더 맛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죠? 식탁에 놓이는 음식 그릇은 소박해도 거기에 받쳐진 주부들과 요리사들의 정성은 모두의 마음과 마음에 따뜻한 정과 사랑을 안겨줍니다. 슬아의 자식들에게 한 가지라도 맛 좋은 별식을 더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따뜻한 사랑 속에 우리 인민의 기호와 구미에 맞는 새로운 지방 특산 음식들이 생겨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으며 우리의 음식 문화도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